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도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이 현장 강의를 다녀와서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약간은 좀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 있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2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2단원 마지막 여론과 정치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단원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니까 이런 노래를 틀어보려고 해요. 틀어주세요. Gotta get 이 노래를요, 동건 학생이 뭐 우연히 들었나 봐요. 근데 붐붐붐 붐붐붐 이렇게 할 때 그게 봄봄봄 같다면서 너무 웃겼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웃긴 게 아니라 가르길게 하는 그 부분이, 그래서 역시 봄은 가르치는 운명을 타고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 노래를 틀어봤습니다. 열심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론과 정치입니다. 어떤 부분이 주요 포인트가 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론과 언론 네, 여론과 언론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그다지 막 어렵거나 하는 개념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올려놓은 자료를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가이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기출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언론 부분에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로서 많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렵지 않게 공부하지만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서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구나, 여론조사와 관련된 표 분석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건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표 분석은 표 분석끼리 모아놨고요, 언론은 언론끼리 모아놨고, 정치사회와는 사회학끼리 모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여론과 언론 부분의 출제 경향을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베이직 앤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론이고 하나는 언론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동안 공부했다시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들입니다. 자, 보시면 여론 관련해서는 오랜만에 하니까 여론 관련해서는 여러분 여론의 유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합의형 여론과 그리고 분산형 여론.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그래프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 자료 통해서 해석해서 실제 사례 통해서 이것이 합의형인지 분산형인지 찾아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유형 관련해서 합의형과 분산형은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포인트다. 그 다음에 볼게요. 여론의 형성과 여론 정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여론의 형성은 여러분 상향식으로 혹은 하향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상향식은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상향식 민주적. 그래서 민주적인 여론 형성은 바로 상향식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향식, 하향식 여론 형성에 대해서 보고요. 그리고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 결정을 해나가는 것, 여론 정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보셔야 될 건 합의형, 분산형, 여론 모형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인공은 이제 언론입니다. 언론인데요. 보시면 언론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언론의 자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지문 해석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여러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자료 올려두신 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출제 패턴, 형식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역할과 기능 해서 여론의 책임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책임이 있어요. 사례 보면서 어떤 책임성을 가지는지 그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네 가지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 언론의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대중매체가 여론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대중매체가 하는 기능 중에 우리 정치사회화 기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태도라든가 의사, 결정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 정치 교육의 기능이 있다라는 건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번 시간에 2단원 마지막 시간에 배우는 여론과 언론입니다.
여론 관련해서는 여론 분포 모형, 합의형과 분산형, 그리고 언론 관련해서는 언론의 책임이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네. 여론과 언론은 또 하나 더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정책 결정 과정, 정치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행위자들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여론의 유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론의 유형이 있어요. 합의형과 분산형입니다. 네, 합의형은 보면 한쪽으로 의견이 많은 의견이 모아진 상태, 이게 합의형 여론입니다. 자, 볼까요? 합의형, 지배적인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우리 그래프에 보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매우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을 때 합의형이다라고 그려졌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때만 합의형이 아니라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될 때를 합의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겠지만, 네. 평화통일을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면 그것도 합의형의 여론. 이렇게 막 싸워서 하는 통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에 반대한다. 반대한다가 대다수면 그것도 역시 합의형의 여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성 쪽의 모든 의견이 모아진 걸 합의형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을 합의형 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모아져 있죠.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어도 합의형 여론인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분산형 여론은 어떠냐면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치적, 중립적인 의견이 매우 적고요. 찬반 의견의 대립이 심한 상황, 이런 상황을 분산형 여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형 여론에 보시면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쉽고요. 그렇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론을 반영하기가 보다 쉽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보시면 그래프 통해서 분산형인지 합의형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죠? 그다음에 합의형과 분산형의 의미를 명확히 하십시오. 관련된 문제를 6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테마 대표 문제 75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볼게요. 표는 정치인이랑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이 응답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분석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여론 관련해서 문제 나는 패턴은요, 이런 패턴이 많이 납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 가져다 놓고 분석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2011년 지난번에 봤던, 바로 여러분이 최근에 봤던 7월에 바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표 분석 문제는 선거에서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여론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거 어떤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특히나 이번 7월 문제가 어렵기도 했으니까 7월 문제 통해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보겠습니다. 정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더니 학력에 따라서 구분을 했어요. 네, 모두 1425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퍼센테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A는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게 만드는 사람, 좋은 사람이네요. 치안을 유지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B는 국민의 힘을 모아서 국가를 잘 살게 하는 사람, 사회를 통합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네요. 근데 C 볼게요. 자기 개인의 정치 권력을, 권력 유지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사람,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D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보면 A, B는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C, D는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1425명을 가져다가 조사를 했더니 A, B로 응답한 사람이 여러분 보시면 5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체죠. 전체적으로 정치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51% 정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42% 정도가 되고 나머지 7%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긍정적인 시각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학력에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시각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네, 확인했습니다. 이제 답지 통해서 볼게요. 다시요. 이제는 경제 수준에 따라서 또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기업, 앞으로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자, 보세요. 분명히 지금은 부정이나 긍정이나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한 10%포인트가량 조금 더 많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조사한 것이죠. 그렇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닙니다. 정치인을 사회통합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여러분 사회통합자 여기 37%, 14, 28, 14%에 비해서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죠? 많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과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한번 볼게요. 긍정적인 것이 42%, 그렇죠. 두 개 더하면 부정적인 것은 53% 정도입니다. 일단 경제적인 측면만 보고 봤을 때도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높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여기만 봐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대체로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높다. 여기 대체로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 그렇죠. 42%에 비해서 51%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리을 맞죠. 잘 고르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형식의 문제는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꼭 보세요.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에 사례에 나타난 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볼게요. 여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조사를 했더니 찬성이 90%네요.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죠, 여러분? 합의형이죠. 맞죠? 그 다음에 볼게.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쟁점에 대해서는 53%는 찬성하고 47%는 반대한다.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있고 중립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산형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론과 관련해서 여러분 합의형과 분산형은 아셔야 되고 지금처럼 사례 통해서 이렇게 합의형인지 분산형인지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가해의 경우 합의형이다. 맞네요. 넘겨보겠습니다. 가해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의 평화 통일 정책을 지지하겠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니까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해서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나의 경우에 있어서 가산점 제도와 관련해서 국민들 간의 갈등이 심하죠.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경우 국민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순조롭다. 여러분, 지금 나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찬반이 이렇게 엇갈려 있습니다. 찬성 의견을 받아들인다거나 반대 의견을 정책에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 다른 쪽 입장에서 저항이 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찬반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합의형 여론의 경우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기가 훨씬 좋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정답 아닌 거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가는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지배적인 여론 형성된 것 합의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뛰어넘어서 해당되는 거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론과 관련된 문제들 보고 있어요. 5번에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나요? 네, 볼게요. 여론조사의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론조사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진정한 여론을 포착한 것인가 하는 점이랍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가져다가 다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본을 추출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 여론조사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선거를 하잖아요. 투표를 선거를 하게 되면 딱 선거 투표가 끝나자마자 방송사에서 발표를 하죠. 누가 당선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잖아요. 여론조사를 해서 당선자를 발표를 합니다. 미리 개표를 다 하기도 전에. 그런데 초창기엔 어땠냐면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다 라고 여론조사를 발표하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몇 가지,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봐야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보다 정확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확인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서 조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 농촌보다는 도시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전체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일부 젊은 사람,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직장인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가에 따라 맞는지 틀리는지 오차가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두 번째. 조사의 응답자 수는 몇 명인가? 조사의 응답자 수는. 전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표본을 추출하는데 표본을 10명만 추출했어요. 혹은 20명만 추출했어요. 그러면 바람직한 여론조사가 되기가 어렵겠죠. 올바른 여론조사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표본의 수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3번, 언제 어디에서 조사를 실시했는지. 언제? 보니까 전화를 통해서 낮 시간에 조사를 한 거예요. 이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주부들, 집에 계신 분들만 전화를 받는 거죠. 전체를 대표하는 조사 결과가 아니라 일부만이 참가한 그런 여론조사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언제, 낮 시간에 했는지, 밤에 했는지, 아침에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조사한 것인가? 자, 보세요. 선생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냐면 박봄의 수능 완성 정치를 들으면 성적이 오른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만, 그래서 성적이 오른 학생들만 이렇게 막 골라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여론조사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렇죠? 올바른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조사한 것인가도 명확히 그 전에 조사할 내용이 확인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 2, 3, 4번은 우리가 바람직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5번, 모집단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집단 전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가져다가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매점이 생길까 말까를 조사하는데 우리 학교 학생 전체를 가져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따라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이 여론조사가 올바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모집단 전체로 하지 않더라도 표본을 이렇게 추려하더라도 정말 표본을 바람직하게 잘 추렸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지, 전체 대상을 가지고 다 조사했는가 아닌가, 그걸 가지고 이 여론조사가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5번이 틀렸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론의 분포 모형은 그렇게 사례를 통해서 찾아내는 식이 있고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거죠. 한번 볼까요? A국은 점선이네요. 3반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A국은 분산형. B국 볼까요? B국.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그렇죠? 합의형입니다. 문제는 A국과 B국의 여론 분포 모형인데 이에 대한 분석입니다. 해볼게요. 기억. A국보다 B국이 정책 추진에 유리할 것이다. 그쵸?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된 B국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가 아주아주 좋습니다. 맞네요. A국보다 B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할까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정책 결정을 해나가는데 불안정한 건 찬반으로 의견이 나뉜 A국의 경우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A국이 B국보다 국민들 간의 대립이 나타나기가 쉽죠. 분산형이니까. 예, 맞네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입니다. 리을. B국보다 A국에서 전체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B국보다 A국에서 전체주의적 사고가 나타난다? 여기 분산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다양해요. 보세요. 합의형의 여론은요,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서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고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또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한 이슈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한 의견을 가진다는 건 반대로 전체주의적 사고가 지배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나라 중에 전체주의적 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라고 하면 합의형의 국가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이제 이 문제는 닮은 꼴 문제의 75페이지 문제입니다. 보시면 찬성과 반대, 인터넷 어떤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52%, 45%, 잘 모르겠음 3%, 찬반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여러분 뭐죠? 분산형이죠, 분산형. 되셨습니까? 네, 해볼까요 또? 찬성의 의견이 많으니까 합의형이다. 아니에요. 찬성이 많으면 합의형이 아니라 지배적인 여론이 있어야 합의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집의 크기가 작아서 국민 여론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했는데 불과 100명한테 했습니다. 표집, 표본 집단이 너무나 작아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100명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응답자의 의견 표출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적었을 것이다. 여러분 문제를 잘 보시면 인터넷 여론조사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되면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보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이 훨씬 덜하죠. 몇 시에 만날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어디서 조사할까요? 할 필요 없으니까. 맞네요. 위 조사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경우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쪽을 반영했을 경우에 다른 쪽에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아니죠. 저 리을 아닙니다. 네. 이제 문제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고득점 4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고득점 4번 문제 보세요. 표는 각 광역 자치단체장의 선거 전에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형식 나온다고 했죠? 아까 테마 대표 문제와 그다음에 여러분 고득점 4번 문제 그리고 이번 7월 문제 보면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가나 다 라 지역이 있고요. 정당 지지도를 봤더니 전반적으로 A당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 지역은 A당이 높고 나 지역은 B당이 높고 하면 지역별로 선호 정당이 있는 것이지만 지금 봤을 때는 어떤 지역이든 A 정당이 우세 속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당층. 지지하는 당이 없는 층이 자 보시면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각각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25%, 즉 20% 이상이 거의 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데요. 이런 층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보면 뭐 이렇게 연령대별로도 거의 A당 지지가 많고요. 그다음에 무당층을 보면 연령대별로 보면 젊을수록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60대 이상보다 젊은 층일수록 무당층이 많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연령대가 낮을수록 무당층의 비율이 높다. 그러네요.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정당들은 특정 지역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모든 지역에서 A당이 우세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가 지역은 A당, 나 지역은 B당 이런 현상 안 나타났어요. 아니죠. 대금 A당의 후보가 갑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될 것이다. 그 전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 그 전, 아, 예, 아, 이걸 다 해서 돌려야 돼서, 아유, 죄송합니다. 네. 지금 보세요. A당을 보면 전반적으로 40, 36, 40, 40, 36 이래가지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A당의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까? 그거 함정이죠, 여러분.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무당층이 있습니다. 무당층의 비율이 무려 25%인 데도 있어요. 이 무당층이 여기 비당을 지지한다고 해봐. 다 비당을 간다. 그럼 50%가 거의 육박을 하게 되죠. 그렇죠? 48%. 예, 여기도 무당층이 가면요. 41%가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당층이 어느 당을 지지할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A당이 당선자를 낼 것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2층이 있으니까.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A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죠?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답 고르실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 어떤 거 봤냐면 여론에 대해서 여론의 유형과 표통에서 분석하는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합의형, 분산형, 그리고 표분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볼 두 가지는 여론의 형성과 여론 정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어려울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론 형성 보면 국가기관이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국가기관 주도로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향식이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모습 나타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여론 형성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여론을 끌어올라서 국가기관에 반영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 상향식 민주적 여론 형성이 오늘날 우리나라 그리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여론을 반영한 정치를 여론 정치라고 하죠. 다음이요. 여론 정치를 했을 때 좋은 점은 여론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과정의 정당성이 높아집니다. 당연하죠.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맞죠. 왜 여론?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거 맞고요.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대의제의 한계.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결정을 못했을 때 우리가 여론을 형성해서 이렇게 반영시키도록 할 수가 있죠.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정치, 어리석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후정치의 가능성. 쭉 이렇게 모아서 전체 국민의 의사가 그런 사례들 선생님이 수능특강이나 또는 수능특강 개념에서 예, 스위스의 사례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하나는 대중조작의 우려가 있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것도 한다면서요. 그 뭐지? 실시간 이거 검색어 순위도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 동원해서 이렇게 한다면서요. 예,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론을 이렇게 조작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조작의 우려가 있다. 순기능 강조되지만 역시 역기능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문제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6페이지 실전 문제 2번입니다. 자, 보세요.
정치 발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정치 발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정치 발전이라는 저 용어는 여러분 5단원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 5단원은 정치를 마무리하는 맨 끝에 단원인데 거기서 나오는 얘긴데요. 사실은 5단원은 그동안 1, 2, 3, 4단원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2단원 끝에서 나와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정치 발전을 확인할 때 그 연구 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볼게요. 민주정치의 발전이란 보세요 여러분. 민주정치의 발전, 정치의 발전은 국민의 이 여론이 자유롭게 표출되어야 하고 이렇게 이러한 여론이 정치 과정에 잘 전달되고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 전체 내용은 2단원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2단원은 이렇게 국가기관이 있으면 예, 2단원은 정치과정이라고 하는 거 배우는 2단원은 국민이 다양한 요구와 지지를 국가기관에 보내고 국가기관이 이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뽕 하고 만들어내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죠. 다시 돌려보내는 요 작용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민주적인 거고요. 예, 이 평가를 담당하는 게 우리 뭐 있었죠? 정당, 예, 이익집단, 시민단체, 여론과 언론 등등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가 발전한다고 하면 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투입이 활발하게 가는 것이 민주정치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활발하게 되는 것. 자, 볼까요? 1번부터 이익단체의 활동이 활발한가? 그렇지, 그쵸? 그 다음에 정치권으로부터 언론의 자유, 언론의 활동 중요하죠. 여론을 전달하는 데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가? 그렇다니까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여론과 언론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시책에 반대 입장을 표방하는 조직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가? 표현의 자유. 그렇죠.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여러분 3번을 읽어보면 의회와 내각의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의회와 내각이 긴밀하면 의원 내각제. 분립되어 있으면 대통령제죠. 자, 의원 내각제는 정치가 발전했고 대통령제는 정치가 안 발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것은 정부 형태에 대한 이야기죠. 자, 보세요. 이 문제에서 정치의 발전이란 다양한 이런 정치 과정의 참여자들이 국가기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 과정이 활발한 것이 정치 과정이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열심히 풀고 있어요. 한 시간 동안 여론과 언론을 하려니까 네. 7번 문제입니다. 여론입니다. 또 볼게요. 갑 이렇게 대립되는 여론 실제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문제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갑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EBS 수강후기 게시판이죠. 그렇죠? 거기에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이런 다른 포털 사이트 게시판은요? 아니죠. 그렇죠?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익명성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EBS 수강후기 게시판을 보면요. 인터넷 실명제를 해서 그런 건지 정말 너무너무 그 좋은 의견들만 있어서 실명제 안 하면 안 그럴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의리, 인터넷 실명제는 절대로 실시돼서는 안 됩니다. 네. 이는 헌법이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딱 올리고 나서 어떤 비판을 하려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실명제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쟁점이 있고요. 인터넷 실명제라는 쟁점이 있고 그 쟁점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분석해 볼게요. 네. 을의 주장의 근거입니다. 예. 을은 인터넷 실명제 실시돼서는 안 돼. 인터넷 실명제 반대쪽입니다. 반대. 기억. 사이버 범죄는 처벌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익명성 때문에. 따라서 이름을 딱 실명제를 해야지만 처벌하기가 좋을 거야.
갑이죠? 그쵸? 네, 니은. 넘겨주세요.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방해가 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자유롭게 여론 형성을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잖아. 안 돼. 맞네요, 니은. 그쵸? 시민은 자율적인 정화 능력을 갖고 있어. 시민은 똑똑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막카파식으로 그렇게 가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해. 을 맞네요. 사이버 폭력의 원인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있어. 그래서 강력하게 규제해서 처벌과 그런 규제를 해야 돼 라고 보는 갑의 의견이겠죠. 읽어보면서 갖다가 붙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의견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을의 근거는 니은과 디귿이죠. 네. 그 다음에 문제 볼까요? 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글의 공통적인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 같은데요. 이런 형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인심이 사람의 마음이 모두 그러하리라고 동의하는 내용이 곧 공론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 모두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공론이래요. 여론. 바로 이와 같은 공론이 소재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두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곳에서 나라의 국시가 이루어진대요. 그렇기에 국시는 온 나라 사람들의 꾀함이 없이도 다 같이 옳다고 동의하는 내용이다.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국민들이 모두 그러하다라고 동의하는 바로 그곳에 있답니다. 여론을 받아들여서 국가의 그런 정책을 결정하자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볼까요? 그 다음에 천과 인은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하늘과 사람이 본래 하나래요. 그래서 하늘이 사람에게 그 이로움과 이치나 이런 게 없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이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하늘이 사람에게 그 이치나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대요. 하나니까 원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군과 민도 본래 하나래요. 군. 다스리는 사람과 왕과 이 국민들도 하나라는 겁니다. 예. 하나이기 때문에 그 왕도 국민들에게 그 도가 없을 수가 없다. 둘이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하늘과 사람이 하나듯이 왕과 백성들도 하나라는 겁니다. 무릇 군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위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니까 모름지기 상하가 위, 왕과 백성들이 이 뜻을 알아차려서 밤낮으로 백성들로서 자기 마음을 삼을 때, 야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신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래요. 그래서 위아래가 이 뜻을 알아차려서 밤낮으로 백성들로서 자기 마음을 삼을 때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같은 얘기죠. 여기도 사람의 마음이 모두 그러하다라고 동의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여기도 백성들로서 내 마음을 삼아라. 여론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가 되죠. 여론, 정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 권리 아니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언론과 사회통합도 아니고 쭉쭉 넘기면요. 네, 여론의 발달 요건 아니고요. 4번 여론 형성 과정도 아니고요. 여론 정치의 의의입니다. 그렇죠? 여론 정치를 했을 때 이런 좋은 것이 있어. 여론을 받아들여야 해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 것이 여러분 여론입니다. 여론에 대해서 봤어요. 여론에 대해서 공부할 거 이제 떠올리시겠습니까? 여론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거 하나, 합의형 분산형에 대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여론 정치에 대한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여론에 관련된 거. 이제 언론입니다. 언론은요, 여러분 쫙 보시면 사실을 전달하는 거 플러스 여기를 꼭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야.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시간당 몇 미리가 옵니다. 뚝!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은요. 어떻게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온 데에는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어떠어떠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까지 들어가죠. 해설과 비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론 형성 과정에 큰 역할을 하고요. 언론이.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을 감시, 비판합니다. 이처럼 비가 많이 온 것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책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거,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입니다. 예, 언론의 책임 관련해서는 사례 통해서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부터 보면 정치 권력이나 이익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비판의 자유, 비판을 막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어떻게 편집하고 편성할 것인지의 그런 자유가 보장될 때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언론의 책임 네 가지 있어요. 기억해 볼까요? 막 억지로 암기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지문 속에서 찾아내면 돼요. 예. 공정성은 어떤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것, 정확성은 사실의 근거에서 하는 것, 책임성은 타인의 권리나 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책임성, 공익성은 선정성 이런 걸 배격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 네 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공정, 정확, 책임, 공익성. 네 가지입니다. 네, 억지로 암기하진 마세요.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압니다. 네, 언론과 관련해서 여러분 지금 정리한 내용들 볼까요? 언론은 사실 전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해설과 비판이 간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언론의 책임 이렇게 봤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네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요. 이 문제는 1999년도 수능 문제 거의 유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사하게 이걸 여러분 찾아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하긴 1999년 문제를 보는 건 좀 그렇다. 네. 보겠습니다. 갑에서 병 신문사에서는요, 정부의 교육 개혁안을 각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었어요. 볼게요. 갑 신문사는 자세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좌담을 소개했네요. 근데 을 신문사는 정부의 교육 개혁안에 대해서 사설을 써가지고요. 그 의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을 논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 교육개혁은 타당하지 않아 또는 하면 좋겠어 라는 의견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해설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병신문사는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엇갈린 반응을 소개했고요. 혼란이 예상되는 교육 현장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언론은 사실만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시각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 사실 정보만을 보도한다? 틀렸죠. 정치적 선전 누굽니까? 어디서? 네, 디귿 리을 정답 되겠네요. 디귿 볼까요?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전문가의 의견을, 여기는 학생들의, 여기는 사설을 통해서. 맞습니다. 리을.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소개하죠. 병신문사에 보니까 그렇네요. 네, 디귿 리을입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언론은 지금 언론의 역할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언론은 뉴스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해설까지 제공합니다. 선택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사안의 보도 여부를 판단, 보도의 비중, 보도의 관점 등은 모두 사람들의 사고나 토론 의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언론사에서 이 뉴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크게 다루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대중매체는 사건이나 사물들에 대한 이미지를 창조하고 전달하며 사람들의 정치적 선호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문사가 어떤 뉴스를 선택하고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라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정치 사회화, 정치 교육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제 설정에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죠. 정답 쫙 해서 고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치 사회화 기능.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번 정답 되고요.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 공익성을 추구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을 조율한다. 찬반으로 나눠져 있는 걸 조율하는 것도 역시 아니죠. 알 권리 보장하는 수단이다.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예, 적절한 것으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또 보세요. 지금 언론에 관련돼서 계속 나오고 있죠? 언론은 어떤 것을 보도할지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비판을 할지 그 시각을 정할 수가 있고요. 비중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딱 보세요. 고득점 1번 문제. 표는 미국의 한 학자가 미국의 주요 신문들이 같은 수준의 전쟁에 대해서, 같은 비슷한 수준의 전쟁에 대해서 대량 학살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를 비교한 것이에요. 자, 볼게요. A 국가가 B 국가를 공격했는데 언론이 아니라 대량 학살이라는 표현은 요거밖에 사용을 안 했대요. 예. 그런데 똑같이 B 국가를 C 국가가 이렇게 침범을 해서 공격을 하니까 대량 학살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 C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미국의 언론이. 더 볼까요? 이제 반대로 D 국가가 C국을 침략을 했어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대량 학살이라는 말은 요거밖에 안 나왔어. 시각이 드러나죠. 미국에 있는 이런 언론사의 시각이 드러납니다. 보겠습니다. 기억. 같이 중립적이지 않죠. 그들의 판단이 개입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C 국가라는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게 개입이 되어 있죠. 맞네요. 그쵸? 신속한 보도? 신속한 거는 찾을 수가 없는데요. 네. 사회 통합과 직단 간의 갈등 해소에 기여한다.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사회 통합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그다음에 정치 현상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죠. 똑같은 수준의 그런 전쟁이었는데 달리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상의 해설과 비판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쉬웠죠? 그렇죠? 예. 보시면 이건 뭐 잘 아는 사례고 미국 대통령 선거 초반 당시에는요, 닉슨은 전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고 유력한 전국적 지도자였대요. 그에 비해서 이 케네디는 아직 젊은 상원의원에 불과했대요.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TV 토론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케네디라는 사람은 이 TV라는 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분장도 하고요. 선생님 여기 분장 안 하고 나타나면 진짜 이상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조리 있게 말하고 미소 띈 얼굴과 태도로 토론에 임했대요. 반면에 닉슨은 뭐 구겨진 얼굴로, 아, 그러진 않았겠죠. 아무튼 화장도 안 하고. 네, 그렇게 나왔겠죠. TV 토론은 케네디에게 매우 성공적이었고요. 그 결과 케네디가 원래는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네. 대중매체의 기능 1번. 국민들의 선호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쵸? TV라는 매체가 있었기 때문에 케네디라는 사람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쭉 넘겨보면 여러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판 기능 아니죠? 네, 특정 지배세를 옹호하는 것도 역시 아니고요. 네, 4번 이익 집단 상관없죠. 5번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죠. 네,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론과 언론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단원을 끝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과 언론 관련해서 내가 기억해야 될 거 뭔지 한번 챙겨볼까요? 네, 여러분, 여론 관련해서는요, 여러분,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 합의형이랑 분산형 찾아내는 거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론정치라는 것, 여론정치의 의의를 지문 통해서 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언론이죠. 언론 관련해서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해설과 비판이 들어간다는 사실,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들이 정치의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지도 그려졌어요? 네? 그려져야지 3단원으로 가는데.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죠. 안녕.